수도권 서남부, 인구 47만의 도시 시흥. 아름다운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인수와 보건의료 자원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노인과 외국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시흥시 보건소는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건강도시 시흥을 목표로 지역의 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4개과 16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는 시흥시 보건소는 올 한 해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건강도시 시흥을 위해 6개 핵심 전략을 추진합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도시 팽창과 인구 유입으로 대곳 신도시와 미산동에는 행복건강센터를, 목감동에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총 3곳에 공공보건기관을 신규 설치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 행복건강센터는 마을마다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과림센터의 실버스쿨과 신세대 주부들이 많은 연성센터의 공동육아 등 행복건강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고 주민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주민 건강관리의 거점 기능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바로 집 앞에 여기 행복건강센터가 있어서 아이들이랑 또 또래 엄마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저희가 보통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공유활동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반 강화입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와 예비부부,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드는데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한편 고령사회에 대비해 시흥형 치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연성 정원권에 이어 올해는 대야 신천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단계별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치매 안심마을 조성과 치매 활동가 양성으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시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예방중심 질환관리로 질병과 조기 사망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결핵 및 기타 감염병을 빈틈없이 감시 대응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방역단과 함께 매개체 감염병을 구석구석 차단합니다. 또 자살 고위험군과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를 실시해 조기 발견과 치료를 연계하고 주민 게이트키퍼, 생명사랑 지킴이단을 꾸준히 양성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넷째, 생활터별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으로 건강 계단과 걷기 좋은 길 만들기, 마을별 공원별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교실 등을 추진해 일상 속 걷기 열풍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각 마을의 걷기 지도자들이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고혈압, 당뇨병 예방, 금연, 영양, 구강보건 캠페인과 교육도 꾸준히 실시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 여성들로 꾸려진 안전보건 강사들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찾아 안전보건 교육과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강사 20명을 추가 양성하고 참여 사업장도 3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시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문화 조성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놀이공간이 경기도 시흥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3년에 걸친 준비기간 동안 시와 함께 운영 방안을 논의해온 학부모 70명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보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보건소는 지난해 12월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과 놀이지원 거점센터로 제1호 공공형 놀이공간인 숨쉬는 놀이터를 개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왕동과 하중동에도 순차적으로 설치 예정인데요. 시민 놀이활동가 플레이스타터와 함께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놀이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산해 가겠습니다. 시흥시 보건소에 와서 놀이의 가치를 배우고 숨쉬는 놀이터를 함께 만들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교육하면서 아, 내가 진짜 우리 동네, 우리 시흥의 주인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맑은 혈관 지킴이와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학부모 건강지도자 등 총 23개 분야 400여 명의 건강활동가들이 다양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시민이 주인 되는 건강 거버넌스를 실현해 갑니다. 마지막 여섯째 전략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도시 문제를 먹거리라는 매개로 해소하고 관주도가 아닌 먹거리 활동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시흥형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합니다. 7,500여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에는 위생지도 및 점검과 함께 업종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며 시흥시만의 음식 명장과 명소를 발굴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음식 문화 콘텐츠 육성 3개년 사업도 올부터 시작합니다. 2019년은 이렇듯 시민과 함께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만의 음식 문화가 있는 명품 도시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하는 건강도시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시흥시 보건소는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모범적 건강도시, 행복한 시흥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건강도시 시흥! 시흥시 보건소가 함께합니다!